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저는 지금 거제 지세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5시 55분. 잠시 후에 6시에 출항해서 거제 지심도 근처로 나가서 갈치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마 요즘 유행하는 텐빈 낚시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같이 하면서 조과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오늘 저 까치 낚시 처음입니다. 예, 선이 나왔으니까 당부장님 그 메탈에 아, 이건 뭐 찍긴 해야 되죠. 사진대 사지. 아. 오. 사지 사지. 아이고 머리야. 대맨 뒤쪽에서 메탈 지깅을 한 BNK 이동기 대표. 메탈 몇 그램이에요? 100g입니다. 100g짜리 메탈 지깅으로. 노란색 계열. 노란색 계열. 아까 보라색. 보라색. 아. 지금 첫 갈치가 거의 사직급입니다 지금. 와. 아, 바다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파도가 한 2m는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들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8시인데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아, 저기 한 마리 올랐네요. 자, 제 세계 더 큰 갈치입니다. 오, 3주는 넘겠어요. 아니, 2집 안이나 되겠네. 2집 안? 네, 아, 정말 좋아요. 날씨가 오늘. 아, 처음으로 이렇게 깔치 잡았죠. 깔치, 아, 아, 좋아. 약간 밴데, 근데. 지금 무슨 낚시하고 계세요? 얼른 아까 텐빈? 아, 예. 텐빈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하십니다. 네, 35m! 아, 예, 지금 무슨 낚시하고 계세요? 지금 텐빈 낚시하고 있습니다. 텐빈으로? 네. 뽕돌은? 뽕돌은 30호. 30호에 집어등 하나 있고요. 하나 예, 지금 몇 마리 했어요? 지금 풀치 빼고 5마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0 안은 넘겠고? 네, 20안 이상만 담고 있습니다. 아, 20안. 한 3주 되겠네요. 아유, 날이 너무 안 좋은데. 고생하십니다. 네. 아, 또 BKC 김기석 본부장 한 마리 걸었습니다. 한 1분 만에 바로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지깅하고 계시는데 메탈 몇 그램이에요? 120g. 120g이요. 몇 미터 정도? 35. 35m요. 아까는 풀치여가지고 방생했는데. 아이고. 한국 조부산업 경영자협회 안국마회장님 지금 한 마리 걸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몇 미터에서 물었어요? 35m입니다. 아, 오늘 지금 입질이 계속 35m 오네요. 어, 삼치가 올라왔네, 삼치. 아, 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아이, 자. 어휴, 떨어졌다. 자, 지금 갈치 미끼 썰고 계시는데 굉장히 길게 써시네요. 예. 길게 해서 팔랑팔랑 해야지. 예. 아, 지금 하모니오 진태종 선생님께서 손님들이 쓸 미끼를 만들고 계십니다. 풀치를 모아가지고 아주 길쭉길쭉하게, 아, 대각선으로. 예. 멸치 모양이다, 멸치 모양. 그렇죠, 멸치 모양이요. 뭐요, 또 왔어요? 네, 좀 옵니다. 아. 똥병이 나쁜 지 지금 한 2, 3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이야, 이 뭡니까 이거? 와, 사지가 높는데. 와, 눈이 없어요, 눈이. 와. 우와. 오늘 갈치 낚시 처음 하나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인데 야, 오늘 막. 나 하모니 너무 좋아. 오, 한 마리 걸었는데 뭐 드래기 차거나 그래요. 삼치 아이가 또.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될까? 대표. 우와. 우와. 와, 막 힘들다고 지금. 와, 와, 그리고. 오, 차고 나왔어. 크다, 크다. 갈치 맞으면 오진데. 아, 지금 메탈. 아까 150g 짜리였나요? 아, 텐빈으로 바꿨어요? 어. 아, 딱 한참 걸리는데요. 와, 뭔가. 뭔데요? 깔치. 어어어. 올려야 돼. 줄 잡고 올려야지. 한 마리 걸린 채비끼리 엉켰나? 오, 크다. 와, 좋다, 사이즈. 사이즈가 맞다, 열받으러 잡히면. 야, 오, 씨알 엄청납니다. 이건 진짜 사이즈다. 야, 씨알 좋은데, 뭐, 무슨 채비로 낚시하고 계세요? 텐냐. 텐냐인데 중간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아. 특이 채비. 나중에 채비 한번 찍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그램짜리에요? 80g 초에 달은 그 채비거든요. 40g짜리 두 개를 달았다고요? 예. 80g 하나 달고 채비 두 개씩만 없습니다. 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비 보여주세요. 중간 바늘 하나 달았어요. 중간 바늘. 아, 중간 바늘이 있고 뒤에 바늘도 있고. 예. 밑에 바늘은 또 뭐예요? 밑에 달아봤습니다. 아, 자작으로 맞는 거네요? 예. 변형으로? 예. 오. 중간 바늘이 잘 걸립니다. 아까 쌍그릇도 했다면서요? 예, 쌍그릇. 중간 바늘이 이쁘게 상당히 잘 걸립니다. 아, 깔끔한. 깔치가 이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예. 여기 치기 때문에 잘 걸립니다. 아, 그러면 기존 텐냐 채비에다가 기존에 나오는 채비예요, 이게? 기존에 나오는 채비인데 이게 제가 별도로 만든 겁니다. 아, 그 스스로 개발한 거예요? 예. 오, 상품화 돼 있어요? 상품화 내년부터 됩니다. 내년부터요? 아, 예, 기대가 크겠습니다. 그럼. 예. 디자인 등록돼 있는 상품입니다. 아, 디자인 등록돼 있고요. 예. 오, 뭐야? 쌍그리. 갈치 쌍그리. 아, 아까 그 텐냐 직결 채비, 자작 채비. 예. 갈치 두 마리가 낚였습니다. 와, 이 엄청난 채비인데 빨리 상품화 되길 바랄게요. 삼치도 나오고 한 번에 세 마리 낚았네. 와, 이거 삼치는 막 피투성이가 됐네. 쌍거리, 갈치 쌍거리는 처음 봅니다. 텐냐 채비 하나에 갈치가 두 마리 낚였습니다. 네. 아, 배가 너무 흔들려서 지금 제대로 사진을 못 찍겠어요. 지금 텐민 채비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몇 마리 좀 하셨어요? 한 30, 4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아, 이 날씨. 배꼴랑거리는데 고생 많습니다. 점점 날 좋아지네요. 아, 아까보다 나아졌네요. 네. 야, 지금까지 낚인 것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아까 큰 거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아, 한 부장님이 낚은 것 중에서. 아, 아니. 아까 이만한 거 몇 마리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입시다. 오. 오. 예. 한쪽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갈치 낚시 용품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달아둔 지버등도 만들고 있고요. 네. 제가 쓰고 있는 이 채비도. 채비. 마루지 마늘인데. 아. 날카로운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마루지랑 재료를 해줘가지고 한국에서 제작한 거죠. 네, 마루지 바늘을 가지고. 네, 바늘을 가지고 이제 그 가지줄 채비를 만든. 네, 거네요. 가지줄 일본씨라고 이제 일본 바늘 가지고. 네. 메탈 몇 그램 사용하고 있어요? 120g 메탈로. 오. 아, 교통사고네요, 일종의. 여기 한번. 씨알이 뭐 썩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네, 저리 때 쿡쿡 찹니다. 전동도 다 올라왔네. 오, 오늘 이 낚시 처음 하는 사람 맞습니까? 네, 오늘 처음 합니다. 아이고, 저번에도 처음 하고 이번에도 처음 하고 한치도 처음 하면서 제일 많이 잡구만. 3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아직 뭐 절반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20-30마리. 예, 뭐 그럭저럭 쓸만한 샷입니다. 도지반. 예. 지금 무슨 채비 쓰고 있어요? 채비요? 예. 그냥 자작 채비요. 아니 자작 채비인데 그 네. 장르가? 예? 네? 이게 통빈도 아니고 그냥 줄 하나 매가지고 하고 있어요. 독창적인 채비를 쓰고 계신 모양이네요. 네. 바늘은 이렇게 빨간 꼴뚜기. 네. 예. 머신 많이 엉켰네. 이제 주렁킴 조심해야 돼요. 아유. 옆 사람 누구하고 엉켰나? 저기, 아, 낚시 안 하고 저기 늘어져 있으니까 엉키는구나. 아이고, 꼬라지가 잘렸는데. 야, 이거는 뭐 사지가 훨씬 엉켰는데요. 손가락 한번 대볼게요. 우, 네 개 다 들어가고 남는데. 그래요? 예. 네. 원래 이 삼지사지 이게 어디서 기원됐는지 아세요? 이게 자갈치 아줌마들이. 네. 그러니까 여자 손으로 재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자갈치 아줌마들이 생선 팔 때 손가락 크기로 이게 몇 개에서 한 거라서. 네. 이건 사지가 훨씬 넘죠. 아. 여기 봐주세요. 네. 꼬리가 아쉽네요. 거의 먹지도 못하는데. 네. 자, 박과장 TV의 네. 박과장. 반갑습니다. 박과장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협회 동행했는데. 예. 네. 모처럼 또 CR 좋은 거. 예. 네, 아. 제가 없을 때만 낚다가 지금 이제 그렇죠, 저 있을 때 처음 낚았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항상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예. 자. 벌써 여러분 3.5G 정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 오전 3시. 2시까지 낚시를 마치고 지금. 지세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조항, 와, CR도 좋고. 큰 CR만 지금. 예, 큰 것만 남았어요. 큰 것만 남고 작은 건 다 살려주고. 그래도 한 50마리 넘겠는데요. 이쪽도 오늘 삼치가 많이 나왔고. 자, 오늘 거제 지세포에서 하모니오를 타고 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회원들과 그 지인들 이렇게 해서 갈치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본격 시즌에 돌입한 갈치, 뭐 남부럽지 않은 마리수와 CR 확인했고요. 지심도 앞바다 상당히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4지급, 3지급 물론 이제 풀치도 있었습니다만 비율이 큰 CR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디낙TV 이렇게 취재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